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정리했어요. 네? 이름하여 민낯을 보여주마. 아. 나쁜 콜레스테롤 전격 해부입니다. 민낯을 보여주마. 전격 해부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아도 약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따로 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뭐 약을 다 같이 줘야지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그런다는 말씀. 조심 다시 보이네요, 나 교수님. 안 먹는 사람 섭섭하겠어요. 네. 그 뭐 먹어주시나요? 네. 외래에서도 저런 경우 많이 보는데요. 보통 건강검진이나 처음 할 땐 총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높다 낮다 오십니다. 그런데 같은 수치라 하더라도 다른 검사 결과를 보고 약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검사 결과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총 콜레스테롤이 240으로 똑같은 50대 네. 남자. 생각해보겠습니다. 다 씨가 있네요. 그런데 네. 혹시 저 가나다 중에 네. 한 명만 약을 먹는다면 어느 분이 먹어야 될 것 같으세요? 한 명만 약을 먹어야 된다. 한 명만 먹어야 된다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 총 콜레스테롤은 같은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제일 높은 분이 있었어요. 가나다 세 분 중에 확인해보시면 LDL이 제일 높은 건 다예요. 다 씨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 차별 안 합니다. 빨간색이 있는 사람은 다 약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세요, 교수님. 예, 뭐 일단 가장 급한 사람은 다가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 50대면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위험인자 하나는 기본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HDL이 40 미만인 위험인자도 있기 때문에 LDL은 최소한 130 밑으로 낮추는 게 권고되는데 180 너무 높죠? 약을 먹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요. 나도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인자 하나면 LDL은 이미 한계일 때 160 미만이기 때문에 도달해 있지만 200 이상인 중성지방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먹을 사람은 나, 그리고 간은 네. 총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현재 시점에서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없어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말고 각각의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살펴봐야 네. 된다는 점, 대충 보지 말고 각 집안의 속사정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 전격 해부 이어가 봅니다. 같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도 나쁜 놈, 그리고 더 나쁜 놈이 따로 있다. 나쁜 놈도 싫은데 더 네. 나쁜 놈이 있어요, 이창범 교수님. 오늘 콜레스테롤 정말 이렇게 자꾸 나쁘다는 얘기하는데, 자, 제가 아까 지효 씨한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얘기 나중에 해드린다 그러는데 네.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요 태생적으로 달라요.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있다 생각하시대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넘치는 뱃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운명적으로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됩니다. 네. 첫째 사실은 이 두 친구가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는 어떤 수송체, 이제 보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타요. 그리고 두 번째 운명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성지방 양에 따라서 이들의 네. 운명이 결정됩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요, 처음에 이 보트가 부풀어 올랐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대사되면서 이게 쪼그라들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 그 작고 단단하고 치밀한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작을수록 한번 자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기 보세요. 부풀이야. 예, L1, L2는 그래도 조금 좀 큰데요. 네. L3, 3, 4, 5, 네. 6, 7 저런 것들은 크기가 25나노메타 이상의 그 작고 단단한 LDL을 말하는데 저런 것들은 우리 혈관벽에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갖다 내려놓고 착륙시키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네. 작아가지고 잡아 먹힌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거기서 그냥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게 죽종이 되고 죽상 동맥경화증이 되죠. 그래서 작을수록 안 좋아요, 지대면 네. 그러니까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도 저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 작고 단단한 게 더 해롭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관련해서 퀴즈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자료 보면서 풀어볼까요? 네. 아, 동창생이 있어요. 창범이와 상훈이 LDL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자, 1, 2번이 큰 LDL, 3번부터 7번까지가 작고 단단한 LDL인데 네. 두 가지 가운데 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있는 나쁜 사람 네. 건강이 네. 누굴까? 창범일까? 상훈일까? 제가 동명이인인가? 이창범 교수님 네. 죄송하지만 예, 예. 창범이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평균 네. 크기가 더 작잖아요. 창범이는 예, 예. 당은 좋아. 작고 예, 예. 단단한. 저 LDL 110밖에 안 나오고 좋은데 하여튼 저 만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창범은 그
4, 3, 4, 5, 6, 7 저게 맞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상훈 씨는 상훈 씨 1, 2는 많고 조그만 것들이 적네요. 그래서 왼쪽에 창범이 더 나쁘네요. 아, 창범이가 더 나쁘죠. 네, 네, 네. 창범이가 나쁜 것 같더라니. 아, 왜 이렇게 네. 아, 그러면은 내 피 속에 나쁜데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걸 고지혈증 검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따로 다른 검사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질문에 대답드리면 작고 단단한 LDL만 검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 LDL,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네 가지만 가지고 보통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수한 방법인 뭐 정기영동법이나 핵이학 방법으로 저 작은 LDL 같은 수치에서 크기를 검사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전체 콜레스테롤 한 2만 원 정도고 저 특수한 검사는 시간도 걸리고 한 10만 원 정도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약을 쓸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 중성지방만 높은데 약을 쓸까? 그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작고 단단한 놈들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더 안 좋은 건지 이 교수님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 자료 있어요. 네. 아,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뭐 제 이름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왼쪽은 건강한 사람이고 오른쪽은 당뇨병 환자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 입자는 작을수록 나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오른쪽 당뇨병 환자나 왼쪽이나 LDL은 150으로 똑같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는 중성지방이 210으로 더 높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이 많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지단백이 부풀어 올랐다가 나중에 쪼그라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렇게 알갱이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왼쪽의 건강인에 비해서 네. 동맥경화성 문제가 훨씬 더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고 단단한 LDL이 많은 사람들은 요 경동맥 초음파 우리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혈관이 많이 좀 좁아져 있고 그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파이프 같은 혈관을 세로로 잘라서 볼 수 있는데요. 참고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저게 초음파인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두꺼운 하얀색 위에 얇은 막 같은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한 0.6에서 0.7mm 미만으로 깨끗한 게 정상인데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 보면 좀 부풀어 올라 있죠? 아, 네. 그래서 저기가 동맥경화인데요. 작고 단단할수록 저기에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조금 더 같은 LDL 수치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민낯 전격 해부 이어가 네. 봅니다. 자, 그다음 주범들이 나왔어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독하게 만드는 주범, 이것이다. 자, 뭘지 바로 공개합니다. 중성지방, 당뇨병, 뱃살이다. 네, 이 교수님. 네, 사실 저 중성지방, 당뇨병, 뱃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정말 못 말리는 삼형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붙어다니네요. 항상 네. 붙어다니는데 네. 우리 이 아까 그 중성지방이 다 뱃살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창고에 잠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예, 꽉 잠가서 이렇게 저 놔두는데 당뇨병은 이 열쇠가 풀어지는 병이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이 녹아나와서 간으로 들어갔다가 네. 지단백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큰 게 나옵니다. 아. 제가 큰 게 나왔다 나중에 대사되면 작아진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국은 당뇨병 환자나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 뱃살 있는 사람들은 LDL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중성지방, 당뇨병, 뱃살이 심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성격이 더 나빠진다, 고약해진다. 이것도 명심해야겠고 네. 네 번째는 이것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고지혈증 환자가 될 수 있다. 기름진 거? 먹었다, 굶었다 하는 다이어트를 밥 먹다 하는 사람이 그렇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다이어트인데 오히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네. 있다가 많이 굶었다가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몸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몸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다음에 네. 먹을 때는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수천 년부터 이제 몸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먹게 되면 당이 떨어지죠. 네. 그럼 인슐린도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먹기 시작하면 당이 막 올라가면서 인슐린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치솟죠. 우리는 네. 그렇죠. 네. 치솟고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이 듣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약발이 안 됐죠. 그럼 뭐라 그랬죠? 아까 저번처럼 창고가 열리죠. 네. 예,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오는 겁니다.